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카구마즈 자동차 시트 포지션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내 차를 처음 운전할 때,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다음날 시트 포지션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다시 맞추는 것이 좋은지 한 번만 제대로 배워놓으면 어떤 시트 포지션이 바람직한 시트 포지션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조절해야 될 것은 상하 조절입니다. 가장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춘 다음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올리는 이유는 낮은 상태에서 전방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트를 올림으로써 전방 시야를 넓게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올라갈 때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고 사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 조절을 먼저 해놔야 다음에 전후 조절을 할 때 흐트러지지 않고 적합하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상태에 있는 시트를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올려주면서 앞으로 살짝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디까지 올려주냐, 머리와 천장 사이에 손가락 4개 또는 주먹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고 올려줍니다. 충격으로 운전자의 몸이 흔들릴 때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후 조절입니다. 전후 조절은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무릎이 남아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았을 때 무릎이 펴지게 되는 경우는 운전자의 힘이 브레이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브레이크를 완전하게 밟았을 때 무릎이 약간 구부러질 수 있는 거리까지 앞으로 이동해줍니다. 전방에 충돌이 생기더라도 구부러진 무릎이 1차적으로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고, 만약에 무릎이 펴진 상태라면 충격이 고스란히 골반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구부러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해 줍니다. 다음은 등받이입니다. 등받이는 너무 뒤로 기울어져 있으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서 90도에서 10도 정도 뒤로 기울어진 각도가 운전자의 편의성과 시야 확보에 좋습니다. 먼저 시트를 90도까지 세우고 약 10도 정도 뒤로 기울여 줍니다. 다음은 핸들입니다. 핸들은 양팔로 3시 방향과 9시 방향을 잡았을 때 운전자의 팔이 기울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운전자의 팔이 너무 구부러지거나 펴지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가동 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운전자의 팔이 약간 구부러질 수 있는 정도까지 핸들을 조절해줍니다. 다음은 헤드레스트입니다. 헤드레스트는 운전자의 머리 끝부분과 헤드레스트의 끝부분이 일치할 수 있도록 높이를 맞춰줍니다. 이는 후방 충돌로부터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하고, 전복되었을 때 운전자의 머리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는 운전자의 가슴과 배를 지나 사고 시에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안전벨트를 느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집게를 해놓는 행위는 사고 시에 운전자를 보호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시트 포지션 조절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나요? 원래 본인이 하던 자세와 달라서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안전과 조작의 편리성, 충돌 시 충격 흡수 등을 고려한 시트 포지션을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